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한 100일 때쯤 되면 방글방글 웃고 하면 그냥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미치죠. 예.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한번 웃겨 보려고 까꿍까꿍 하면서 어른들이 애기 앞에 조롱을 떨고 할 때가 참 많죠. 그 모습이 참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애기가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방긋방긋 웃는다면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학교도 가고 자라가야지. 안 자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안 자라면 부모 근심이고 온 가족 근심이고 본인에게도 그게 복이 안 되죠. 하나님께도 그게 영광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때를 따라 자라면 본인도 복이 되고 주변의 사람이 덕이 되고 모든 면에서 좋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도되어 올때그 사람이 깡패였던 바람둥이였던 관계없이 교회에 오면 그를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처음에는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줘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마음 내키면 교회 오고 그러면 본인에게도 신앙생활이 복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한 분에게나 목자나 교육자들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죠. 그래도 남들 생각할 때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은 불신자처럼 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고 괜히 교회 욕도 깨고 하나님 욕도 깬다고 그래서 잘한 것이 복이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잘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잘하는 것은 키, 크기, 몸무게, 그리고 힘, 지식이 또 점점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게 사람이 잘하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고, 느낌이 오죠. 알게 되죠. 근데 믿음이 잘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우리가 구분하기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에 자라는 것은 이 주님과 본인과의 이 관계이기 때문에 남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믿음은 사람은 키를 잴 수도 있고 몸무게를 저울로 달 수도 있지만은 이 믿음은 수치화하거나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해야 되고 잘하는 것은 맞고 잘한 단계도 있는데 그걸 수치화, 계량화하기 어렵다 그러지. 뭐 믿음의 단계도 말하려면 뭐 사람 수만큼 믿음 단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알기 쉽게 믿음의 단계 너무 많이 말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로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내 믿음은 어느 단계인가? 스스로 점검하고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어느 단계일까요?
예. 저 사람 믿음이고 내 믿음, 내 믿음. 예. 주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요, 어린 애기 같은 믿음 있는 가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놓은 지 1년도 안 돼도요, 어른 같은 믿음 갈 수도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남은 잘 모릅니다. 남은 대충 느낄 뿐이죠. 자, 그럼 믿음의 단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요, 주님과 내가 각각 따로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관계 없어요. 관계 따로 따로. 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와 나 관계 없어요. 따로 따로. 아니 그 목사님 그럼 믿음의 단계가 거기 됩니까 그거? 예, 그렇기도 한데요. 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 있어 놓은 사람도 있지만은 친구 따라서 직장 상사 때문에 부모님 그냥 야단 때문에 주님과 관계도 없고 관계도 없으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내가 지금 목표라고 대시하고 있는 아가씨가 거기에 차용돼 있어. 그 아가씨 보기 위해서 괜히 나올 수도 있어. 나도 직장에서 사장 눈에 좀 떠여가지고 승진도 하면 좋겠는데 사장님 그게 장로님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점수 얻으려고 교회 놓을 수도 있어요. 선물 준다니까 교회 놓을 수 있어요. 하도 신세진 사람이 목을 매다니까 그래 너 불쌍하다 한번 나가 줄게 하고 놓을 수도 있어요. 믿음과 예수님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따로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럼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사람이 주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그래도 이 믿음의 단계가 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을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 주변에 나도 모르게 날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 나를 억지로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교회 나갔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내 주변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날 억지로도 교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를 가슴에 태조로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내게 복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믿음이 대부분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 자리에 아마 그런 분이 없죠. 오늘까지 더운 날 초청주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초청주일 날 있는 사람 많이 옵니다. 전혀 믿음 관계 없는데 아 우리 그레처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 차원에서 넣을 수도 있고 예, 안면에 그냥 마지못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물 괜찮던데 이번에도 무슨 선물을 줄까? 그거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 따로 내 따로 단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붙잡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야 어떤 사람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지어낸 예화같이 들리다가 저 사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뭐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 속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자기가 아프다든지 자기 자녀가 아프다든지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자녀가 수능 시험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고민이 된다든지 고독하고 외롭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주님 붙잡는 겁니다.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하나뿐인데 병 고쳐주세요. 우리 딸 이번에 꼭 수능 점수 잘 얻어서 응원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바깥을 헤매고 우리 남편 마음 좀 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자기 필요할 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다가 이루어져도 손놔버리고 기도해보다 별 수 없어도 손놔버리고 예, 그냥 자기 필요할 때는 붙잡았는데 뭐 별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놔버립니다. 또 주님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잘 귀찮게 하는 싫은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싶을 때 노는 거예요. 별 할 일이 없을 때 예, 그때 노는 거예요. 이는 사람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주님 나 간섭하지 말아요. 네, 예, 주일날 나가줄게요. 네, 응? 교회 나가면 조금 헌금하고요. 나 간섭하지 말아요. 그래서 네, 필요할 때 주님 하다가 필요 없어 나버려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단계입니다. 그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것은 어떤 단계냐? 주님께 딱 붙잡히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주로 베드로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원래 사울이 또 바울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인공이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 사건 때문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3일도 먹지도 마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그리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럽니다. 제자 아나니아에게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들 가서 기도해 주라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핍박 대장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좀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요.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니까 아니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이방의 사도로 복음 전한 자로 내 그릇 갖다 택했다. 그를 붙잡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눈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돼. 그리고 13장부터 그 주인공으로 등장해. 그때 붙잡혀. 그때 붙잡혀. 우리가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형식적으로 다니고 내 필요할 때 좀 붙잡았다가 놨다가 붙잡았다 놨다가 이러면서 다니다가 어느 때 부흥회 때든지 기도 때든지 뭐 예배 때든지 어떤 또 간절 들을 때든지 뭔가 나에게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상 때문에 울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그때가 주님께서 붙잡힌 때입니다. 네. 네. 또요 어떤 성령 충만을 받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분명 체험들을 하게 될 때 대부분 그럴 때 주님께 붙잡힙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요 직분을 받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일꾼이야 너는 내 종이야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겁니다. 이사야 43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주님께서 우리 불러내시고 다 붙잡는 내 거야. 이때 주님께 붙잡힌다는 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린 사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아미트의 아들 요나에게 너 니느웨를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일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자로 파송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자기가 그 말하면 그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고 그 자기 싫다고 그 백성들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뜻보다도 자기를 붙잡은 하나님의 목적 뜻보다도 자기 생각에 앞서서 반대인 다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 만나고 그러다가 물속에 빠뜨려지게 되고 그러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 시킨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붙들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 뜻은 제게 두고 자기 뜻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생하고 허송세월하고 자기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칠 때도 마음이 안 편했을 거고 풍랑 만났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까지 고통당을 볼 때 자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고생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기만. 그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붙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 돈이 좋고 세상 명예에 좋고 출세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거 얻으려고 주님의 뜻하는 관계없이 그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 주님께 붙잡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서성서성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요 주님 붙잡히고도 평생 허송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손해만 봐.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주님께 붙잡히고 나도 주님을 붙잡는 단계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저런 이단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아니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 이런 게 필요 없어. 믿기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도덕을 무시하는, 삶을 무시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 믿기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뭐 바르게 살고 건다고 군받나 믿음으로 군받는 거지. 도덕적인 삶, 바른 삶 필요 없어. 믿으면 돼. 믿기만 믿고 적당히 살아.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 이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룻담도 아니다. 나 과학 잊어버리고 나 예수 알고 난 후에 예수하는 짓 하도 고사해서 그동안 내 교회에 들어갔다 배신 버렸다. 버리고 내가 가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주님께 난 붙들렸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군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군받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는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 제대로 생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완성되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구원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도요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으면 되지 무슨 행함이 무슨 필요하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남에게도 덕을 쏘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민다고 하면서 엉망을 살면은 망이면 기쁘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일수록 내가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짜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군받았지만 군받아서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붙잡혀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러 달려간다. 그럼 그는 왜 붙잡혔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택한 하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득히 자도 붙잡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명을 하는 게 잘 부르는 이유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나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도 붙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붙잡은 그 이유 뜻대로 자기도 주님 붙잡고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대로 사나 죽으나 내 몸이 그래도 존귀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가르침대로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한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잘 되냐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리고요, 내가 잘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야 잘 되는 거다. 송충이가 솔잎 먹여야 되듯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그해야 내가 승리하는 거지. 주님 뜻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 해봐야 안 되는 거다. 그걸 깨달아 알고 나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이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된죽어 줬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뜻을 내가 이루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입장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게 맡긴 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완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 여기 아니한다고 이럴 때는 자기 힘이 빼는 겁니다. 우리가 요 주님께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이 넘쳐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까 이 말대로 헛소성적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골퍼도 그런 말 했어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는 말 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세게 잘 찌르고 내 힘으로 힘 딱 들어 아 이러면은 대부분 그 잘 안 돼요. 그런데 초보자일수록 자기 힘으로 치려고 하다 공 엉뚱돼가고 잘 안 맞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들은 그냥 정석대로 치면은 그냥 그 맞으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공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힘을 빼면은 제대로 된다 그죠. 주님 붙잡혀 있으면서도 내 힘, 내 뜻대로 하려고 헤맬 때는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그런데 아, 아니구나 하고 내 힘 빼고 내도 주님을 붙잡을 때 이때는요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보이나요? 한번 붙여봐 줘봐요. 이게 좀 미리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자, 안 보이죠? 카메라 한번 잡아주면 좋겠는데 보입니까? 읽어봐요.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고 이게 우리 손녀가 쓴 거예요. 우리 손녀 아직 한글 잘 모릅니다. 한글도 잘 모르는 손녀가 쓴 겁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잖아요. 겨우 자기 이름 쓰는데 한글 몰라요. 근데 할머니 사랑해요. 잘 썼죠? 우리 손녀가 생각해요. 이게 기적이라.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로 글을 썼다. 이 기적입니다. 글씨도 괜찮게 썼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손에 볼펜은 우리 손녀가 잡고 그 손을 엄마가 잡은 거죠. 그리고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녀가 자기 손에 힘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엄마가 제대로 쓰고 싶어도 이게 엉망이 돼. 손녀가 손에 힘을 딱 빼버리면 엄마가 거의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자기 글을 제대로 모르는데도 이렇게 글을 잘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에 다 오래 안 돼도 자기 힘 빼고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내 살고 죽는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잘 뜨고 안 해 주님께 달려있고 해서가 잘 뜨고 안 해 주님께 달려있고 내 모든 주님께 달려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아 알고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면 나머지는 주님 책임져준다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날 붙들고 나도 주님 붙들고 힘 빼고 살면 주님께서 이끈대로 가는 겁니다. 이끈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쉽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에 힘 뺐더니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쓴다는 거지. 이 기적이에요. 기적. 왜? 그건 기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그리고 간증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생활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 상급이 쌓여요. 신앙생활 힘들게 하지 맙시다. 얼마나 더 지나야 내 힘 빼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나도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면 어떤 사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목표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만 도와달라고 그 선을 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주님은 붙들고 이리 가자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거요. 저게 이쁜데요. 저 돈이 좋아요. 저거요. 아니요. 주님 저거요. 그러면서 평생 이루어질 것도 없고 갈등하고 그냥 기도나고 애는 쓰는데 간증거리도 없고 그저 보람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너무 많다. 왜 힘들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우리 힘 빼고 아니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랑이 많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외아들도 죽어주셨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메고 들어 백합도 입히시는데 오죽하나 좋게 죽겠느냐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살도 주님 죽어도 주님입니다. 내가 살든 죽든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나 신앙생활 힘 안 들고 그리고 주님도 너무 기쁜 겁니다. 주님도 힘 안 들고 주님도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간증도 생기고 아 그러다 죽으면 천국 직행이지 어디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붙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챙겨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이런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나도 주님 붙잡게 된 것을 나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자라갑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아기가 어떻게 큽니까? 부지런히 젖 먹고 부지런히 밥 먹고 부지런히 먹고 먹고 나서 싸고 먹고 나서 버리고 그러면서 활동하고 엄마 시키는 대로 아빠 시키는 대로 학교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부지런히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탐심 욕심 죄 모든 것 다 그때그때 적각적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설교 들을 때 깨달은 대로 읽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에도 이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참으로 먹고 버리고 순종하며 살다가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주님께 붙잡히고 나도 그것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춤추면서 즐기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 중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